건국대학교 병원 전공의 모집 설명회, 인턴 모집 요강입니다. 먼저 인턴 모집 일정입니다. 인턴 모집 인원은 38명이며 2023년 11월 20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024년 1월 24일부터 26일 17시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 1월 29일과 30일 중 하루 면접이 진행되고 1월 31일 12시에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필기시험은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가름됩니다. 다음은 제출해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인턴 대점 기준입니다. CPR 1%, 면접 15%, 필기 46%, 공인영어 성적은 2%로 대점 기준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의과대학 성적은 36%로 기본 점수 26점에 등급별 1점으로 책정됩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전공의 모집 설명회, 레지던트 모집 요강입니다. 레지던트 모집 인원은 39명으로 진료과별 모집 정원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단, 이는 2023년도 정원으로서 정책에 따라 모집 정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모집 일정입니다. 11월 20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4일부터 6일 17시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 12월 17일 10시부터 12시까지 레지던트 필기시험, 12월 20일부터 22일 중 하루 면접 및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12월 26일 12시에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출해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레지던트 배점 기준입니다. CPR 1%, 면접 15%, 의과대학 성적 18%, 인턴 근무 성적 20%, 공인영어 성적은 2%로 자세한 배점 기준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필기시험은 41%, 구술 및 실기시험은 3%로 지원 진료과별 구술 2문항으로 진행됩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전공의 모집 설명회, 다음은 전공의 수련 환경입니다. 건국대학교 병원은 보다 나은 수련 환경 제공을 위하여 전공의 의국비 지원, 수련 보조수당 지원, 학술활동 보조비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 인턴 인문교육 프로그램 및 e-learning 교육 제공, 우수 전공의 포상과 신입 전공의 인문교육 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 환경입니다. 세탁실, 샤워실, 전공의 숙소 제공, 전공의 특별법에 따른 수련 적용과 첨단 IT 환경 구축으로 원활한 업무 및 수련 환경을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가 및 경조 휴가도 제공됩니다. 또한 진료비 감면, 체력 단련비, 복지 포인트 등의 복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꿈을 함께 이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